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종목,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10가지를 한번 추려봤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잘 확인해보시고, 아, 이 종목 내가 궁금했던 거다. 내가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나 샵 377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그 궁금한 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수쿱의 김상훈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매주 금요일에는 이 YB, OB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조화롭게 저희가 종목을 섞어서 잘 설명을 드리죠. 두 분이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벌써부터 유튜브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종목부터 그럼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DB손해보험, 에코프로, 뉴, 기아, 카카오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KG 모빌리언스, 레이, 현대제철, 고려시멘트, YG 플러스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 두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다가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최대한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 텐데 보험주를 가져오셨네요. 예, 뭐 보험주다라고 하면 그중에서 대장주의 DB손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보험주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의 수혜주다라고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보험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실적은 뭐 좋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손해율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DB손보 같은 경우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근저에는 3분기 이익이 최대를 구가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증권가에서 현재 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수혜주를 또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래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더 클까요? 아니면 위드 코로나로 인한 손해율이 올라가는 게 더 클까요? 이게 조금 이제 의문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손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이익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 보험 영업망이라는 게 아무래도 인력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적인 설계사분들도 계시고 GA라고 해서 이제 독립된 법인의 또 설계사분들도 계신데 네. 직접 설계사분들은 좀 위축이 됐습니다만 GA분들은 다양한 뭐 보험사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영업력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을 여기서 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GA가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보험주 이꼴을 금리 상승의 수혜주가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상황들도 여러 가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DB손해보험 일단은 실적 올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또 반면에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뭐 양면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갈까요? 네, KG 모빌리언스 가져왔습니다. KG 모빌리언스요? 네, KG 모빌리언스는 일단 온오프라인 결제 PG 업체입니다. 네. 일단 21년 매출 성장률이나 뭐 이익 성장률 관련해서 좀 경쟁 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압도적으로 1위를 좀 달리고 있어요. 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나 아니면 다날 같은 그런 PG사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좀 제껴두고 제일 좀 압도적으로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여행이나 뭐 항공 티켓 같은 이런 온택트 가맹점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진행했을 때 그러한 거래 회복이 엄청나게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KG 올해 흡수합병을 작년에 함으로써 신용카드 PG 부문 매출 성장을 좀 가속화를 했는데요. 일단 20년 2월에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보면 당기순이익은 이미 2분기 만에 작년을 뛰어넘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고무적인 상태를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 소액결제 한도가 이제 작년에 좀 풀렸거든요. 6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 정도로 넘어갔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아직은 좀 반영이 안 됐다. 왜냐하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 넘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큰 결제액을 좀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결제액들은 어떻게 보면 여행이나 항공 쪽에서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PER이 17까지 좀 받았었습니다. 멀티플을 17까지 받았었던 회사인데도 현재 8에서 9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저평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게 KG 모빌리언스를 김상훈 대표는 가지고 오셨네요. 자, 다음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2000지 소재단에 있는 에코프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지 소재들 지금 현재 거침없이 오히려 조정만 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만 받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고민하시죠. 그 고민은 답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고민하는 것은 아예 안 보시던가 하려면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전에 하셨던 고민 한 달 뒤에라고 안 하실 것 같습니까? 그건 답이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따른 자회사 상장이 지금 특별한 이슈가 되고 있죠. 따라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 실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0지 소재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완성업체 같은 경우 LG화학 같은 경우 외국 매수가 들어올 때 들어오고 올라가고 외국 매수가 안 들어오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성업체보다는 2000지 소재단이 좋다라는 점들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환경 사업을 지주회사 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에코프로 HN이 이제 또 상장을 하게 되면 자회사 이슈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전자 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기업들이 쉽게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계열사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빨리 움직이겠다. 그럼 에코프로 BM. 그렇지 않고 내가 안정적으로 가겠다. 그럼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사들 전체적인 이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이냐 에코프로냐 선택을 한번 시청자분들이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하죠. 네, 레이 가져왔습니다. 레이입니다. 네, 레이는 이제 디지털 치료 솔루션 및 진단 시스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분기 매출이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해서 204%가 성장을 하면서 매분기 계속 우상향을 좀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에는 의료기기 섹터의 성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매출을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고무적인 성향을 좀 보일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3D 구강 스캐너를 좀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라인 구축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업 영역을 계속 다각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납품하는 어떤 국제 치과 영상 의료 기기의 수출액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10년도 이제 후반부터 계속 지금 성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향후 중국 합장 법인이 어떻게 보면 진출하게 됩니다. 일단 성장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고 중국 쪽에 납품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네. 해외 쪽 매출 비중이 크지 않고 국내 쪽에 거의 다 쏠려 있는 90% 정도가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가 지금 국내 쪽에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매출을 보이는 거라고 하면 앞으로 중국 진출했을 때 굉장히 좀 큰 모멘텀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이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다음 세 번째 종목입니다. 뉴입니다. 뉴요? 예, 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 미디어 콘텐츠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시장에 있어서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죠. 여기에 메타버스 ETF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관련 종목에 편입된 것들이 이런 쪽들의 주식들이 현재 지금 편입 비율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들, 컨텐츠에 관련돼서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제 각종 그 글로벌 그 미디어 제작사들 이런 의뢰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곧 상륙을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 이익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제작사들의 제작 환경과 글로벌 제작사들이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게 된다라면 이런 영업 환경들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한 50억 주고 만들었던 글쎄 제가 단위가 좀 그런가요? 하여튼 1, 200억 주고
가지고 만들었던 것들이 네. 3, 400억 가지고 이제 동일한 그렇죠. 환경에서 만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주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파생과 연계된 부분들도 없고요.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 오늘 뭐 일부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평상시 같은 경우 이런 컨텐츠 주식들은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면 시장의 방어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뉴까지 함께 차영규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을 한 5개 정도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 출발했습니다. 0.18% 하락하면서 3,551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양상이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홍콩 시장 어제 쉬었는데 오늘 다시 출발하는 모습은 일단은 0.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25,18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이 홍콩과 중국 쪽 시장. 우리 시장도 일단은 코스닥도 상승 반전 했고 코스피도 0.5%, 0.6% 대까지 다시 상승폭이 조금 더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다시 조금 이제 힘을 내려고 하고 있고 자 조금 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를 했는데 11월에 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뭐 시장에서 뭐 거의 다 예상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주열 총재가 직접적으로 12월 금리 인상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 달에 금리 인상 실제로 이뤄질지도 이것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현대제철 가졌습니다. 네. 일단 중국 에너지 대란으로 좀 철강 업종이 감산 조치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내 철강제 생산 원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현대제철이나 뭐 포스코 관련한 그런 철강제들이 국내 철강제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달 말에 좀 공개할 3분기 실적도 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포스코가 3조 원대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는데 이러한 기조들이 현대제철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저평가에 이미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원자재 철강석 가격은 이미 좀 떨어졌어요. 계속 철강석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였었는데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강석 가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철강제 가격은 유지되고 지금 가격 상승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마진 스프레드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에 이제 자동차 강판 가격이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계속 실적에 고무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10월과 11월은 계절적으로 좀 철강 성수기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를 지금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에 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포스코가 잠정 실적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과연 현대제철도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반등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차영규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예, 네 번째 종목 기아입니다. 기아요? 지금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3대장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삼성전자, 네. 현대차, 카카오. 이 세 종목인데 일단 뭐 기아나 현대차나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삼성전자와 좀 다르다라는 게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좀 두툼하죠. 근데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 3분기 실적도 좋고 4분기는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 현재 동남아의 셧다운이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뭐 하네스라든지 이런 어떤 뭐 저가지만 단순한 제품들 이런 것들이 공급이 잘 안 됐었지만 이런 것들이 되고 4분기부터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좀 보여지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량이 인도되는 시점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수기죠. 4분기가 되면 이런 쪽들을 가면서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것들도 현재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차트상 반등 구간에 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바닥은 좀 확인된 모습들 좀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차 요즘 정말 돌아다니는 차들 보면 네. 정말 잘 빠졌어요. 뭐 정말 네. 저도
막 그 EV6라든지 차 바꾼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드는 신차 효과까지 기대를 한다라면 네. 조금 고무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기아에 대한 평가까지 차영진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갈게요. 이번엔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고려시멘트 가져왔습니다. 고려시멘트. 네, 일단 시멘트 관련주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네. 일단 대선 주자들의 좀 SOC, 그러니까 사회의 간접자본 관련 섹터로 좀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건설 관련해서 계속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로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시멘트 원료인 그 유연탄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연탄 가격 상승이 사실 시멘트 업체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한번 모멘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유연탄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인상을 시멘트 업체가 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이것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라는 모멘텀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연탄 가격 상승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시멘트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 부족은 계속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업체를 좀 유심히 봐야 되겠고요.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을 좀 원료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 자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실적을 계속 선방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멘트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떻게 보면 좀 무마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대 주주가 10월 5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때 12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고무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시멘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차영규 소장님이 아까 뭐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던 카카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카카오를 뭐 제가 어떻게 많은 분들 겁니까? 예, 카카오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일단 카카오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와 좀 엮이면서 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를 가지고 지금 제가 오른다 안 오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카카오 재료를 뭐 여기서 더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와 삼성전자를 같이 엮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카카오 같은 경우 12만 원을 안착을 해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7만 원을 안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부담이 됩니다. 매물대가 쌓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2만 원이 깨졌을 때 카카오를 사셨던 분들이 12만 원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이건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현재 12만 원대 올라왔습니다만 여기서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7만 원이 지금 오늘 올라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만 원 빨리 안착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하고 삼성전자,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봤을 때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방은 지지가 되어지고 뭐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급한 물량들은 해결이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V자 반등이 일어나겠느냐?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L자형의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L자형을 버텨주려면 12만 원, 7만 원에 대한 안착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를 말씀해 주시면서 삼성전자까지 함께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두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만 지금 300원에 딱 거래되고 있고 카카오는 12만 1,500원에 딱 7만 원과 12만 원 선에 걸쳐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열 번째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YG 플러스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YG 플러스가 일단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또 3분기 네. 또한 호실적을 좀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영업이익은 일단 2분기 자체만으로도 작년에 있는 영업이익을 다 벌어놨다. 작년에 번 영업이익을 다 벌어놨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당기순이익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적자였는데 지금 계속 흑자를 좀 보이고 있어요. 분기 두 번 지나는 지금 2분기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3분기에 이제 YG 엔터나 하이브, 그러니까 하이브랑 좀 제휴를 맺었죠. 그런 아티스트 컴백 가시화로 음원이나 음반 수익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YG 엔터뿐만 아니라 이런 YG 플러스에도 좀 온기가 전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블랙핑크나 트레저 같은 그런 소속
아티스트들의 어떤 MD 상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YG 플러스에도 좀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 중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빠지는데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인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반등하게 된다고 하면 YG 플러스도 같이 좀 크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주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탄탄하게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YG 플러스까지 10가지 종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 중에 탑픽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뉴요? 예, 뭐 컨텐츠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시장의 각광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네. 뉴를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성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예, 뉴를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상훈 대표는 픽 뭐 고르십니까? 네, 저는 현대제철인데요. 네, 10월, 11월 일단 계절적으로 좀 성수기고 앞으로 이제 철강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면에서 좀 실적을 좀 가진 주식을 좀 매수를 하겠다고 하면 현대제철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제철 가격도 낮아져 있고 그런데 실적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 현대제철 그리고 뉴 함께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